자연맛 청정팜 오늘은 밤주스로 왔어요, 산에. 이만큼 밤주스인 거 보이시나요? 네. 자, 여기 있네요. 여기. 네. 하나는 벌레 먹은 것 같아. 네, 고기 있고. 또, 고기 있고. 보겠습니다. 네. 코앞에도 있네. 코앞에도 하나 있네. 이쪽으로 올라와 봐. 이쪽에 반껍질이 보이는 거 보니까. 밤. 그치. 여기 밤은 조금 큰거 같다. 어디 보여줘 봐. 오, 좀 크네. 산밤은 다 작은데. 작은데. 벌레 먹었어요? 여기 있다. 어머, 세 개가 나란히 있다, 요거. 작은 건 버리고, 큰거두 개는 가만있어. 밤봉지 갖고 와야죠. 여보세요? 자, 여기다 담으세요. 네, 여기다 담아. 조우에도 반껍질이 있는 거 보니까 조우에도 떨어져 있겠는데? 알았어. 그거 가져와야지. 지팡이. 어? 이건 벌레 먹었다고 버린 건가? 그런 거 같으네. 요것도. 여깄다. 여기 있어요. 요거 하나 까유. 아니. 요거는 괜찮잖아요, 봐. 네. 저 위에도 반껍질이 있는데? 여기 있다. 요거 벌레 먹었네. 내려가야겠어. 이쪽 위쪽으로는 반껍질이 별로 없어요. 내려갑시다. 예, 내려가서 또 주워야죠. 여기 있어요. 조심해. 주워야지. 짚고. 나도 살살 올라가 봐야 돼. 조심하쇽. 비탈이야. 뭐, 여기도 또 있다. 여기도 있네. 이건 작다. 작어도 산밤은 맛있으니까. 춥고. 왔다. 밤질 났다, 발이. 따가워요. 여기 또 있다. 너무 작다. 그래도 무조건 다 주워갖고 물에 담가서 뜨는 것만 버리고 먹으면 되니까. 우와, 여기 비탈 졌어. 조심해야겠네. 나는 고만 올라갈래. 나는 여기 비탈져서 내려가야겠어. 벌레 먹은 거다. 좀 크네.
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바로 앞에 큰 게 있었네. 이건 너무 작은데? 여기 좀 있어. 여기 좀 있어. 밤이 작긴 해도 여기 좀 있어. 응. 뭔 소리입니까? 짜러, 짜른데, 탱글탱글한 것도 있어. 짜르지만, 이봐. 겁나 안 좋은 것 있었잖아. 이거는 벌레 먹었다. 이쪽에 좀 있습니다요. 응? 이쪽에 와봐봐. 이쪽에 산에서 떨어져서 내려온 게 있는데? 응. 봉지를 갖고 와봐봐. 오, 여기 좀 있습니다요. 어? 바로 봉지 옆에 또 두 개가 있었네. 이건 너무 작다. 버려. 여기 있다. 짝대기, 짝대기를 살살. 응? 벌레 먹었나? 괜찮은 것 같고. 어디 갔어? 응? 저기 있다. 자기야, 저 나무 뒤에, 저기, 여기서 보인다. 저 뒤에.
사람이 주워야지. 아이고, 아이씨, 막 무자가 나뭇가지에 막 걸리네. 아, 이게 망태버섯 말라버린 건가 보다. 이게 망태버섯 말라버린 건데. 어, 저 위에 있다. 이쪽 위에 주웠나? 아야, 나뭇가지에 나 얼굴이 긁히겠어. 여기다 나 이만큼 아까 자기 양치 준 거 어디? 대슈 갑시다. 예, 여기 우리 마을 저수지예요. 지금 기온 차가 크니까 새벽에 올라오면 저수지 운무가 되게 멋있지 않아요? 저수지 운무. 저수지 뚝. 마을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여기 풀 깎아요. 말길 풀 깎으면서 여기도 이렇게 풀을 깎는 거죠. 예, 데칼코마니. 저수지 물에 비친 산의 그림자가 완전 데칼코마니죠? 예. 와, 운무 많이 올라가네요. 오늘 아침에 날이 추워서 그랬나? 많이 올라갑니다. 여기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우리 마을 앞마을 저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집이 있습니다.